이제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와 영적 에너지가 있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얘기는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생기라는 것도 에너지 아니에요? 근데 그 생기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힘,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인 전기를 지배한다. 그걸 조절해서 알파파로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악령은 그 전기를 베타파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 몸에 알파파가 흐를 것이냐, 베타파가 흐를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진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그러면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전기 에너지, 뇌파 또는 생체 전자파. 우리 몸에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잖아. 그래서 만약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알고 보면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전기 제품이나 똑같아. 근데 이제 전기 제품하고 우리 인간이라는 전기 제품이 다른 점은 뭐예요? 다른 점은 그렇죠. 다른 점은 영적인 존재. 왜 영적인 존재냐? 왜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는 누가 조절해? 영적 에너지로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전기 제품에 흐르고 있는 것은 영적 에너지는 필요 없어. 그렇죠? 그냥 그대로 전기가 흐르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우리 몸에는 몸에서 흐르는 전기는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냐? 이제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몸에서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때까지 타고 다니던 전기 자동차 말고, 자동차의 에너지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 휘발유. 그렇죠. 휘발유가 타서,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생겨서, 그래서 자동차도 그 휘발유에서 휘발유를 태워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그냥 전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엔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타고 다니던 이 휘발유 자동차는 그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내연기관은 휘발유 같은 걸 태워야 돼. 자, 그러면 휘발유 안에 에너지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휘발유 태워서 에너지를 냈으니까 그 에너지의 출처는 휘발유. 그러니까 휘발유 없으면 차 못 가. 에너지를 에너지 만들 게 원료가 없어. 그러면 휘발유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땅 속에서 나왔어. 땅 속에 동물, 식물 이런 소위 우리가 말한 유기물이라 그래. 그것들이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썩어서 이제 기름이 됐다 이거죠. 그거를 꺼내 가지고 정제해 가지고 쓴다. 그럼 그게 다 뭐예요? 동물, 식물들이야. 그럼 왜 그 동물, 식물이 썩은 데서 기름이 나와, 에너지가 나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은 보면 모든 것이 다 에너지예요. 모든 것이 다 에너지. 그래서 이 물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 물질이라는 건 없어요. 없고 그 물질도 알고 보면 뭐예요? 에너지야.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말이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물질이나 에너지나 똑같은 거다. 제가 그랬거든. 그게 진짜인가? 옛날에는 물질은 물질이고 에너지는 에너지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런 물리학을 뉴턴 물리학이라고 그럽니다. 뉴턴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그래서 물질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결국은 에너지가 물질을 지배한다. 그렇게 이제, 그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이제 그 뉴턴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아인슈타인 시대가 와서, 아니야, 그거는 서로 상대적으로 다를 뿐이지, 물질도 에너지야. 그러니 물질에서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렇죠. 자, 그럼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공식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이퀄이다. 물질.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건 질량이라고 합니다. 질량. 에너지는 물질인데 어떤 때 이게 같다는 게 나타나냐 하면 여기에 c, c는 속도입니다. 속도. 속도인데 무엇의 속도?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의 자성으로 물질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어떤 물질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려면 그 물질에 뭐를 가해야 돼? 힘을 가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빛의 속도의 차성으로 달릴 수 있도록 물질을 달리게 하면 그 물질은 없어지고 그 물질 자체가 뭐예요? 에너지가 돼버린다. 그러니까 실상은 물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물질은 일시적이에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아주 쉬운 말로, 그게 이제 이상구 박사의 제주도 쉽게 하면, 자, 야구공이 있다. 이제 피처가 야구공을 던진다. 던지면 공이 요새 잘 던지는 선수들은 160km, 165km 이렇게 나갔다. 와, 공이. 근데 이제 그 공을 점점 이제 이 공 던지는 힘, 팔 힘이 좋은 선수가 나서 빨리 던질수록 200km를 던진다. 300km를 던진다. 근데 이제 그 야구공을 빛의 속도, 이상으로 던질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게 빛의 속도 이상으로 던진다. 그러면, 공이 날아가면서 아주 작아지고, 공 크기도 작아져요. 작아지고, 작아진 대신에 굉장히 무거워지면서, 그래서 빛의 속도 자성으로 던져버리면, 공이 뭐예요?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막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피차가 되면, 어떤 팀도 이길 수 없어. 왜? 하나님 던지면 빛의 속도 자성으로 가기 때문에 공이 뭐가 돼버려? 공이 에너지가 돼버려. 그러니까 빠따로 칠 수가 없는 에너지가 된다. 그러니까, 전 모든 선수, 상대방 선수들이 뭐예요? 삼진 아웃이야. 실제로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야구공이 그런 에너지를 받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빛의 속도 자성으로 달리는데, 그거는 순간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공간이라는 것에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어. 시간도 필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돼.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외할머니는 벌써 6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 80이 된 이 외손자가 그 60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그 외할머니가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떠올리면 아직도 유전자가 켜진다. 그럼 외할머니의 몸은 없어졌어도 외할머니가 나에게 해주신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죠. 아직도 유효해. 공간도 초월해서. 우리 할머니 몸은 울산 그 어디 산소에 지금 묻혀 계신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할머니를 딱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은 내 유전자에 작용한다 이 말이 생기로. 이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이란 게 뭐, 이런 몸을 가지고, 즉,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제한을 받는 이런 몸을 가지고 뭐 좋은 옷 입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게 구원이 아니고, 이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천사들처럼, 천사들은 뭐예요? 번쩍하면 뭐예요? 사람으로 탁 나타나. 예수님처럼. 옛날에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 인간의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못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영적인 몸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어요. 번쩍번쩍 하는데. 자, 일단, 여러분, 제가, 이제, 근데, 자, 우리가 에너지 얘기를 하려면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일단 우리가, 우리 몸에 흐르는 전기는, 우리 음식으로 받아야 돼요. 음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그렇죠. 그게 배터리예요. 여러분이 현미밥 잡실 때, 뭔 현미 쌀알 하나하나가 다 배터리, 그 안에 전기가 들어있어. 왜? 그 안에 탄수화물이 들어있겠. 탄수화물은 뭐냐? 탄소하고 물하고 뭐예요? 화합된 물질이다. 이 뜻입니다. 탄소는, 여러분, 저기, 탄소 있어요. 뭐예요, 저게? 숯덩어리. 저게 탄소예요. 저거를 이제 더 갈면 어떻게? 입자는 입자인데 안 보이는 입자야. 그래서 탄소 입자가 봐요. 아시겠어? 여기 탄산가스 많죠? 그게 다, 여러분, 우리가 기체라 그러지만은, 다 그게 물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요즘 말로 초미세 먼지라 그러는데, 이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산소, 물질이에요, 물질. 산소. 너무너무 작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기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체보다 조금 더 큰 물질이 되면 이제 초미세 먼지라 그러고, 이제 초미세 먼지보다 더 큰 물체는 뭐예요? 미세먼지라 그러고, 미세먼지보다 더 크면 먼지라 그러고, 먼지보다 더 크면 흙먼지라 그러고. 그렇게 된 거야. 이게 다 상대적이다. 다 똑같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크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름을 다 틀리게 붙이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전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먼지다. 예. 그런
우리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부활했을 때는 정말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천사와 동등한 존재로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뭐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뭐 망치질 뭐 생선 잡아서 찌개 만들다가 손도 베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없다 이제. 네. 없다 이 말이야.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없고 막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로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은 이거는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그 이거는 병들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어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질적 존재는 천국에는 어떻게 안 통해요. 천국엔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성경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우리 같은 존재를 혈과 육으로 된 존재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탄수화물 속에 있는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자, 제가 탄수화물을 한번 그리겠죠. 자, 탄소는 새까만 거다. 다음에 탄수, 그다음 물은 파란색이다. 탄소와 물은 여러분 사실 그냥 그대로는 절대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합하지 못하는 것끼리 결합하게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탄수화물은 이 속에 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결합할 수 없는 탄소와 물이 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자, 한번 저 탄소를 탄소하고 물하고 섞어 가지고 병에다 넣고 막 끓이고 막 뭐 생 뭐를 해도 탄소 물하고 섞여 화합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화합했나 싶으면 또 가만 놔두면 수천 수대로 가라앉고 물은 물대로 분리되고 그런데 저게 결합을 해. 그렇게 결합하는 하게 해주는 에너지를 결합 에너지라고 불러요. 결합 에너지. 저 결합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와가지고 탄소하고 물이 합해져서 탄수화물이 됐어. 그래서 저 탄소하고 물을 결합시키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 공장이 지천에 깔렸어. 그 공장 미국 말로 공장을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예, 그 에너지 공장.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울진을 가면 그 원자력 에너지 공장이 있어. 발전소 공장. 그래서 그 공장을 미국말로는 플랜트라고 부릅니다. 이 플랜트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플랜트는 사실 공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저게? 식물이야 식물.
그 식물이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식물이야말로 진짜 공장이다 이 말이에요. 식물에서는 뭐 만드는 공장이야? 에너지 생산 공장. 왜? 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공장이 있기 때문에 식물은 공기 중에서 어떻게 탄산가스를 받아서 산소를 내보내고 탄소만 딱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뿌리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 식물 잎사귀에서 탄소와 물을 딱 결합시켜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열매 맺게 하는 에너지는 뭐예요? 태양이지.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죠. 그래서 태양이 필요해. 생기도 맞는 말이에요. 거기에 생기가 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한쪽을 먹는다 해도 우리는 뭘 먹어요? 탄수화물을 먹는 거고, 탄수화물을 먹는 거는 지금 이게 탄수화물인데 사실은 뭐 먹는 거예요? 사과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사과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 태양 에너지. 이걸 먹는 거예요. 그 태양 에너지가 바로 전기야. 그래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한다고 그러잖아요. 태양 빛을 받아서 그 태양 빛 자체가 전자파니까 그거를 전기로 돌려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태양광 판이 우리 지붕에 있어. 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태양빛을 먹고 햇빛을 먹고 살아있다. 그래서 햇빛은 전기니까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없어져 버린다면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에너지를 받을 데가 없어.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낼까? 태양도 발전소입니다. 태양이라는 발전소를, 태양도 핵발전소예요. 핵발전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핵발전소는 핵분열 발전소라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게 다 하나님 얘기예요. 자, 보시면. 이게 과학이지만은 이게 바로 성경하고 똑같아요. 자, 모든 물질은 뭘로 돼 있다? 원자로 돼 있다. 원자는 그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로 뭐가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지금 안 보이지만 전자가 꽉 돌고 있다면 전자는 거의 안 보여. 없는 것 같아. 그래, 여기 전자가 돌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원자 핵이란 것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 하면 양성자라는 입자와 중성자라는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 양성자라는 말은 양전기를 띠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 중성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입자다. 그러면
여러분, 양성자, 플러스 전기를 띈 양성자가 점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아, 잘, 어서 와, 이럴까요? 밀어낼까요? 밀어내요. 그래서 이 밀어내는 힘은 가까워질수록 더 세요. 그래서 거의 지금 원자 핵 안에서 이렇게 양성자가 저렇게 있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자가, 원자, 이게 원자 핵인데, 이 원자 핵을, 핵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존재할까? 왜냐면 이거는 양성자들이 이렇게 서로 가까이 뭉쳐 있을 수는 없어요. 저렇게 가까이 되면 뭐예요? 지금 양성자는 가까워질수록 서로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저거는 폭발 직전이야. 그러니까 양성자들이 서로 밀어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센 힘으로 밀어내서 폭발이 돼야 될 것이 왜 폭발이 되지 않고 저렇게 뭉쳐 있을까? 네? 중성자 때문에. 중성자는 힘이 없어. 이게 이제 옛날에 과학자들. 야, 이상하네. 어떻게 양성자들이 저렇게 원자 핵 안에서 어떻게 뭉쳐있지? 저게 뭉쳐있으려면 뭐가 필요해? 힘이 필요해.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필요해. 그래서 과학자들, 아, 저렇게 원자 핵이 유지될 수 있는 데는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에너지.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 이런 게 다 존재한다는 것은 이게 폭발하지 뭐예요? 않도록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여러분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강의 듣고 계시지만, 지금 이것도 폭탄이야. 원자 폭탄이라니까. 안 터지고 있을 뿐이야. 이게 터지면 속초신 다 날아가 버려. 이거 하나 터지면. 그 우리 모두가 폭탄이니까. 근데 그거를 안 터지게 어떻게 해서 존재하도록 해주는 힘은 그거는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모든 물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체도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지 폭발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를 다 안 터지게 하려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너무너무 과학이 발달해서, 아, 이게 우리는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럼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안 터지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거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서 그런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밝혀냈어요. 그 힘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존재할 수 없고 다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
그걸 다 밝혀냈어. 그런데 그 힘이 그 에너지의 출처가 어디냐? 그건 몰라.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힘이 와.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자로 모든 인간을 만들었어.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부터 만들어야 돼? 원자부터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원자라는 것은 아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야. 누구만 만들 수 있어? 하나님만 만들 수. 왜? 하나님이 아니면 양성자끼리 저게 원자 핵 속에 집어넣어서 유지시킬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창조주가 없으면 물질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창조주는 존재할 수 없었던 물질을 존재하도록 만들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저 원자 핵에도 저렇게 폭발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저 에너지, 폭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에너지가 어디서 온 에너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모르는 거야. 과학적으로는. 예. 그래서 이제, 이제 과학자들은, 아, 저게 힘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기를 아주, 아주 싫어해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 꼭 자기가 바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제일 똑똑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우주 속에 있는 뭐예요? 힘인데, 그것은 우주의 뜻이다. 이 원자가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우주의 뜻이고, 그 뜻 속에 힘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주심. 우주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우주의 마음은 결국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지. 그냥 하나님 마음이라 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소. 그런데 이제 이 우주 자체가 지능이 있기도 하고 힘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주가 지능이 있다. 우주는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주는 이 원자 핵을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주에는 뭐가 있다? 지능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cosmic intelligence라고 그래요. 또는 우주의 의식, 우주 이 자체가 어떤 거대한 의식이다. 그래서 cosmic consciousness. 이제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린이 동물의 뼈를 먹잖아요. 그러면 기린이 어떻게 그걸 먹냐 이거야. 설명할 수 없지. 어떻게 해서 기린이 뼈가 그렇게 땡기게 될까?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다 해결이 돼버려.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제 하나님이란 말을 하기 싫으니까 그것은 우주에 있는 의식이 기린이 칼슘 인성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기린으로 하여금 뼈를 막.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우주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저 종교적이 되기가 싫어서
그냥 과학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주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는 그것도 막 귀엽게 봐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귀엽게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일단 믿었다면요, 여러분이 껑충 하나님의 수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걸 자꾸 거부하죠. 그걸 인간 수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까 온갖 그래서 자 그러니까 우주에 마음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것이 바로 그 의식 속에 뭐가 있어? 힘이 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다? 힘이 있다. 그 힘을 우리가 생기라고 한다. 하는 말과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게 너무너무 쉬워지고 인정 안 하면 막 그 새로 말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말을 만들어 내야 돼. 그래서 우주의 마음 뭐 이런 거 우주심. 자 이제 그래서 이것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상구 박사는 뭐라 그럴까? 이것이 사랑이다. 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상구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죠? 경자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만들어내고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결국은 사랑이 목표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해요. 사랑이 아니면 우린 존재 안 해. 왜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런 물체들이 존재한다니까.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사랑의 본능은 뭐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사랑을 줄 데가 없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무슨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가 사랑을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드시는 하나님. 곧 그래서 창조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존재해. 자, 그래야만 우리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할까라는 질문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찾지 못하면 아무리 찾아보세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이유가 있나. 뭐예요? 뭐 그래가지고 뭐 80년, 90년 뭐 오래 살아 100살 살다가 죽으면 흑돼버리고 왜 있지? 답변 안 나와. 하나님이 사랑이라야 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에너지. 그래서 사랑은 보세요. 자, 탄소와 물 결코 결합할 수 없는 두 반대되는 물질을 어떻게 탁 결합시켜. 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서로 좋아서 결혼했다고 그랬지만은 서로 이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렇죠? 예. 네. 하여튼 결혼해서 살아보면 아마 여자로서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왜? 남자 생각과 여자 생각은 하여튼 달라요. 여자는 잔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그렇죠. 여자 쪽에서 남자를 보면 뭐예요? 답답해, 이 잔머리를 못 굴러. 그래서 여자는 잔머리를 잘 굴리도록, 이제 뇌 구조부터 그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뇌, 좌뇌, 이렇게 있는데, 좌뇌는 조직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주로 좌뇌가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뇌는 감성적 뇌예요. 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너무너무 좋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그거 하는 것이 우뇌야. 아시겠죠? 우뇌에서는 뭐 계산하고 뭐 따지고 이런 거 잘 못해. 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부부가 둘이서 와서 노래했죠. 하는데, 여자는 그 부인은 좀 깍쟁이야. 그래야 계산이 빨라요. 노래도 잘하지만. 근데 남자는, 우뇌는 노래하는 뇌는 감성의 뇌는 발달해 있는데, 이 왼쪽 좌뇌가 좀 안 발달해서가지고, 세상에 슈퍼에 가서 뭐를 사도, 이게 전체 합하면 얼마인지를 잘 몰라. 아시겠죠? 주로 그게 남자가 할 일인데, 남자들은 부인이 뭐 이거 사고 저러면 남자의 전에서는 주판이 막 꾹꾹꾹 당겨요. 아, 지금 얼마. 근데 여자는 그게 얼마인지 모른다니까. 그죠, 뭐, 기분 나는데. 남자 딱 계산해가면서도 이거 얼마 여자 좀 무조건 집어넣어. 그러니까 둘이서 이게 뭐예요? 뭐참 답답한 거지. 어머 지금 당신 산 거 하면 벌써 뭐예요? 20만 원이 넘었어! 우리는 그렇게 감이 잘 안 잡혀. 그래서 좌뇌, 우뇌. 그래서, 이, 한쪽에서는 우뇌가 발달해서 막, 쇼핑 가면 막 집어넣고, 한쪽에서는 좌뇌가 발달해서, 이거 돈이 부족하잖아. 이러니 이제 서로, 부딪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예. 네. 그 둘 사이에 뭐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합시켜주는 에너지, 곧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있어야만 이게 진정한 부부다, 이 말이야.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뭐예요?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 너는 네고 나는 내다. 우리는 법적으로만 결혼한 상태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그거는 부부요. 아니요. 부부 아니야. 근데 부부 아닌 부부가 압도적으로 많아, 지금 이 세상에. 아니야. 그래서 모든 것은 그 둘 사이에 에너지가 있어야만 서로 결합하고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우리가 원자로서 존재하자. 우리가 폭발해서 흩어져 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그 에너지를 받아서 결합 에너지를 받아서 폭발하지 않고 원자로서 존재할 때만 존재해야 될 뭐예요? 이유가 있어요. 저렇게 폭발해버리면 아무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 결합 에너지, 즉 결합시키는 에너지가 사랑 에너지야. 그게 존재할 때만 모든 게 의미 있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태양이 발전소예요. 그래서 태양광, 태양 햇빛이 와서 식물에서 공기 중에 탄산가스 그리고 뿌리로부터 받는 물을 결합시켜서 탄수화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전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하나, 쌀알 하나, 콩알 하나, 감자 하나 이런 것들이 바나나 한 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배터리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세 번씩 배터리를 어떻게 충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서 그래서 그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가 전기니까 우리를 살려 살아 있어라 이거 먹고 살아라 이거 먹고 살아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창조주의 뜻이다 이 말이야. 결국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랑이라는 에너지의 에너지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존속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생명이고 생명은 존속시켜주는 에너지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전기지만 전기 에너지도 결국은 뭐예요? 생명체가 살아서 계속 살아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 그러니까 그 전기 에너지도 사랑에서부터 나온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 반대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를 존속시키는 사랑이라는 에너지를 자꾸 거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그 사랑이라는 그 생기라는 에너지를 받아야만 잘 켜지고 유전자가 활발하게 작용해서 면역력도 강해지고 그래서 암세포도 죽일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미워 죽겠다 말이야 열받는다 뭐 이래서 하면서 자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유전자는 뭐예요? 에너지를 못 받아서 자꾸 꺼져버린다며. 그러니까 암세포도 못 죽여.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내 마음속에 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브 세미나를 통하여 누구의 사랑을 진짜 사랑을 지금 배우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래서 화가 나면 증오심이 불타면 병 걸려 안 걸려. 그래서 그런 병을 화병이라 그러고 화병이 심해지면 실제로 죽어버려.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게 에너지구나를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우주라는 공간은 텅 빈 공간이 아니고 뭘로 채워져 있는 공간이다? 네,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 공간. 네. 그래서 자고로 공. 이 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제 어마무시한 단어예요. 우리가 공 그러면 텅 빈 공간으로 생각해. 그러나 이 동양에서 석가 선생님이나 노자나 공자 선생님이나 이런 도가 통한 사람들은 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달라. 공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꽉 채워진 것이 공이다. 그래서 더 이상 채울 수 없도록 채워진 것이 공이다. 그래서 공즉시색 그랬죠, 그렇죠? 그게 어디 있는 말이에요? 반야심경. 반야심경에 보면 공이야말로 즉 색이라. 그게 공적시죠. 그러면 공이 색이다.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색이라고 그래요.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다 색이고 그런데 그것들은 알고 보면 색이라는 것은 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건 뭐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석가 선생님이 하는 공, 노자가 선생님이 하는 공이라는 단어는, 노자는 공 대신에 도라는 글을 썼죠.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성경적으로 하면 뭐예요? 네? 그거는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성경이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이 석가 선생님도 결국은 공을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공은 무량광이요. 무량이라는 것은 뭐죠?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빛이요. 무량수라. 그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수명할 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은 양을 측정할 수 없는 빛이요 생명이라. 성경에서도 빛하고 뭐는 똑같아요? 생명하고 똑같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딱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 궁극적으로 올라가 보면 다 네. 빛을 얘기하고 있고 생명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공은 무량광이요, 무량수입니다. 그리고 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은 우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공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대자대비를 실천하는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공을 볼 수 있다. 대자대비가 뭐예요? 대자대비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냥 자비를 베푼다. 그럴 때는 조건적이야. 왜?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옛날에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어. 그런데 대자, 대비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결국은 공은 사랑으로 채워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색들, 존재하는 것도 원자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이, 즉, 공이 모든 피조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다. 그게 공적시색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존재하는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가지고,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 생명을 걸지 말고, 어디다 걸어라? 공에다가 걸어라. 사랑에다가 걸어라. 그래서 왜 사람들은 지금 돈, 뭐, 이거, 저거, 건강, 뭐, 이래서 하지만은, 그거는 다 뭐예요? 그거는 공이 없으면 그건 다 헛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색즉시 공, 그래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러니까 권력과, 돈과, 재물과, 이런 거를 추구하다가 보면은 결국 뭐가 된다? 뻥이 된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색즉시 뻥. 그거를 색즉시 공이라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불교도 공부를 해보면 너무너무 멋있어요. 진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이나 또는 석가모니 선생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나 다 어떻게 변질돼 버렸어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막 이 색만 따지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가다가는 너희들은 다 뻥이다. 색즉시공이다. 그래서 그런데 집착하지 말고 공을 알아라. 무량수, 무량광, 그 생명과 빛을 추구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뭐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다 뭐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부처님,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이게 다. 색만 추구한다, 이 말이야. 공이 뭔지 모른다. 아시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에 오시면, 이 무조건적 사랑, 이것이 그야말로 뭐예요? 공이야. 이것이야말로 진짜로 존재하는 실체야. 다른, 권력과 돈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다 그냥 하루아침 뭐예요? 안개밖에 안 되고 그거는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탄수화물 한 개도 결국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탄수화물을 먹으면 물은 땀으로, 소변으로 어떻게? 다 나가버려. 그리고 이 탄소는 뭐예요? 우리가 마시는 탄산가스하고 결합해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려. 우리 몸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것은 뭐예요? 에너지만 남아. 그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이 전기를 만들까? 자,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저 탄수화물이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첫째, 탄수화물은 가장 기본적 탄수화물은 그게 당이에요, 당.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태양광선을 먹는 것이고 태양광선은 결국 뭐예요? 사랑에너지다. 전기에너지고 사랑에너지다. 그래서 태양광선으로 만들어진 탄수화물은 맛이 무슨 맛이라? 단맛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달지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너희들은 어? 내 사랑을 먹고 있는 거야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도록 해주신다. 그 다음에 맛도 달죠. 어? 이제 맛도 달고 그 다음에 모양도 어때요? 모양도 너무 너무 이뻐. 그래서 특히 그 과일들의 모양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 예. 네. 다 저 하트 사랑 모양. 가까이 가서 사과 맞아요 맞아요 복숭아 그래서 벌써 모양부터 뭐예요 상구야 내 사랑 먹어봐 벌써 색깔 모양 그 맛 다 사랑한다 상구야. 그거요. 여러분, 그런 거를 알고 살아야 건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사과, 이런 거 얼마야, 요새. 근데, 사과도, 딸기도, 다, 이 사람 뭐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한번 그래요. 목사님, 바나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바나나도 뭐야? 그게 이 사랑 하트 모양은 아닌데, 그걸 두 개 갖다가 딱 붙이면 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바나나 길쭉한 것마저도 결국은 사랑이란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뉴 스타트라는 삶은 세상을 그렇게 더 어떻게 깊이 아름답게 그 속에 진실을 캐내면서 진선미를 캐내면서 살아가는 그, 응?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라는 힘을 받고 꺼진 유전자가 켜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질병이 낫게 된다는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뭐를 먹으면 뭐에 좋고 뭐 그런 맨날 뭐양 얘기가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자 그러면 태양은 어떻게 그 발전을 하고 있느냐? 예. 태양광 발전은, 그래서 태양광 발전도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입니다. 핵분열. 원자핵을 분열시킬 때 나오는 에너지가 있다. 근데 핵분열에는 이 부작용이 너무 많아. 핵분열하면서 방사능 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태양광선, 태양은 핵분열을
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입니다. 근데 핵융합이라는 게 뭐냐면, 자, 수소 원자가 두 개 있다. 수소. 근데 수소는, 수소 원자가 두 개인데, 그 수소 원자 핵을 하나로 합쳐버려. 그러면 잉여 에너지가 확 나온다. 그 이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독신으로 살다 보면, 둘이서 같이 살 때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죠? 첫째, 방세도 따로따로 내야지. 그렇죠? 전기세도 따로따로 내야지. 그러니까 생활비가 뭐예요? 훨씬 더 들죠, 따로따로 살면. 근데 결혼해서 합치면 한 사람의 방세가 남고 한 사람의 전기세도 남고. 응. 이것이 핵융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 두 개가 착 융합을 하면 잉여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핵융합 발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학자들이 그 핵융합 원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발견했으니 핵융합 발전을 하면 이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뭐 그 방사능 이런 게 왜 분열시키면 이 부작용이 많으니까 두 개가 합쳐버리는데 그래서 부작용도 없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도 지금 핵융합 발전을 해보려고 태양처럼 무지무지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미국이 거의 앞장서 가듯이 하고 있어요.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고, 그런데 아직도 완성은 못했어. 그, 제일 지구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핵융합 발전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태양에서는 그냥 핵융합이 뭐예요? 막 일어나고 있어. 누구 재주로? 하나님이 핵융합을 일으켜줘.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서 사람을 살게 하고 태양을 만들어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뭐를 공급해요? 배터리를 공급해야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탄수화물을 그래서 하나님이 식물을 이 지구상에다 먼저 나게 하시고 그래서 해를 나중에 만들고 해가지고 이래서 우리를 살아서 있도록 해준 그것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서 영적 에너지로 조절을 하면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인 모든 것을 지배하니까 그러면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뿌리는 뭐예요? 사랑이다. 네.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고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표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그래서 말씀 속에 뭐가 있다 그래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성경 한 절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참이 재밌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생명.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으로 오늘도,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봄이 와서 날씨가, 온도가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제 생기를 다시 보내서 꽃을 피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제발 꽃 보고 그냥 좀 지나가지 마세요. 이쁘다. 우리 제가 어저께 너럭바위를 갔다 왔는데, 아, 철쭉, 응? 철쭉이 참 편데, 아, 보통 때보다 철쭉이 많이 줄은 것 같아. 네. 한 2, 3년 전만 해도 철쭉이 그냥 쫙 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드문드문, 뭐 조금 더 있으면 더 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벌써 이야,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 식당에, 예, 네. 식당에, 그, 떨어진 꽃잎들을 주셔가지고 뭐예요? 물꽃. 예, 네, 물꽃 해놓을 게 이쁘죠? 네. 크, 예. 네. 우와. 그거 우리 김병원 씨 아줌마가 했어요. 예. 네. 아주, 그, 참, 그, 이쁘게 만드는 그 소질이 있어. 그렇죠? 아, 이것도 꼭, 진짜 꼭 꽂죠? 네. 아, 이걸 만들어서 착착 꽂아 놓으니까. 참, 색깔도, 아. 이거는 좀 시골 처녀 색깔이다. 그렇죠? 그래서 진달래는 시골 처녀 같고 철쭉은 뭐예요? 크, 우아한 귀족 색깔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감이 잡히셨나요? 아, 에너지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결국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바로 말씀은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받으니까 병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뉴스타트 질병이 잘 안 낫는 이유는 그 생명에 대한 뭐예요? 아직도 그 이해가, 아, 그리고 이해가 부족하니까 감동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에게, 제 마음속에 성령을 주시키기 바랍니다. 기도와 함께 여러분, 오늘도
그 성령으로 사랑의 감동으로 유전자가 켜져서 치유받는 생기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너지에 대하여 지금 그 에너지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정말 이 생명이 넘치는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셔서 우리 병든 유전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